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근대문학 중 이태준 작가의 색시와 아련 두 편을 이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색시 이태준. 지금 생각하니 우리는 1년 가까이 같이 있던 사람을 성도 이름도 모르고 말았대. 마구 나선 사람이 아닌데다 나이도 아직 젊어 어머니니 식모니 부르기엔 좀 야박스러웠대. 아내가 먼저 색시라 하였고 나중에는 아이들까지 아주머니라고 하라 해도 색시 색시 하였대. 나도 맞대고 물주라거나 상가즈가우 할 때는 아무런 대명사도 쓰지 않았지만 남에게 글을 말할 때는 역시 색시가 어쩌고 하였다. 그는 그렇게 색시로서 피차에 아무런 불편도 없는 듯 그의 성이 무엇인지 이름이 무엇인지는 갈 때까지 드러내지 않고 말았다. 색시가 우리 집에 오기는 작년 늦은 봄이었다. 내가 저녁 때 집에 들어서니 웬 보지 않던 아낙네가 마당에 풍로를 내다 놓고 얼굴이 이글이글해서 불을 불고 있었대. 그 연기가 가수무종 낸 화초밭에 서리는 것을 보고 나는 마침 사랑으로 나오는 아내 들어 그 누구유? 누군데 하필 화초밭에다 대고 연기를 불어? 하였다. 저 하다가 아내는 내 말이 퉁명스러운 뜻을 알았던지 다시 앞마당으로 올라가 색시 거기 화초밭 아니요? 연기를 그리로 불지 말고 저쪽으로 불면 좋겠지? 하였다. 그러니까 아유 그까지 화초인데 뭘 그렇게 위하시나요? 어쩌문이나 하고 일어서는데 목소리뿐만 아니라 키와 허우대가 안 사람치고는 엄청나게 우람스러웠다. 그런데 그의 대답이 그렇게 호들갑스러운 데다 이내 길길 웃어 그런지 나는 그것을 더 탄할 나위도 없었거니와 웬만해선 성은 잘 내지 않겠군 하는 인상을 그에게 가졌대. 남을 두어 보면 제일 성가신 것이 성을 잘 내는 것이었대. 숟가락 하나를 다시 씻어오래도 이내 얼굴빛이 달라지고 찌개 한번 다시 데워오래도 부젓가락 내던지는 소리가 이내 부엌에서 나오는 그런 신경질적인 식모에게 진절머리가 나서 일은 차라리 칠칠치 못하더라도 이번에는 제발 우리가 눈치 보지 않고 부릴 수 있는 사람을 바라던 참이라 아내는 물론이요 나도 속으로는 처음부터 탐탁해 했다. 그런데 그때 아내의 말이 좀 너무 젊지? 과부라는구랴 저 나이에 하고 소리를 듣고는 그의 불행도 불행이려니와 그런 속에 슬픔이 있는 사람을 한 식구로 둔다는 것은 그리 유쾌하지는 못하였다. 그런데 어디 사람인데 우리 집을 알고 왔수? 저 도남리서 드가문 문엠이라고 있대나? 거기가 친정집인데 왜 접대 우리 집에 와서 바느질 하던 늙은이 있지? 그 늙은이 조카래. 어? 그런데? 그런데 참 한 대만 있으면 제가 할 작정인데 그게 어디 그렇게 쉬우? 친정은 넉넉지도 못하고 그래 바람도 쐴 겸 해서 홧김에 저희 아주머니한테 갔다가 우리 집 얘기를 듣고 왔다는구랴. 그 잘 됐수? 그런데 웃어 죽겠어. 왜? 아까도 괜히 킬킬거리지 않습니까? 여간 잘 웃지 않어. 웃는 집에 복이 온다는데 그 잘 됐군. 하고 우리도 웃었다. 그래도 글쎄 청춘의 과부가 돼서 생각하면 좀 기막힐 테유. 그런데 얼굴에 쓴 어디 근심 있는 사람 같아? 괜히 킬킬대고 웃는 게 여태 철이 덜라 그렇겠지. 나는 그가 철없어 그렇거니만 여겼다. 아무튼 색시는 웃기를 좋아했다. 그가 와서부터는 조용하던 안에서
가끔 웃음판이 부러졌대. 가끔 아내가 허리를 가누지 못하고 뛰어나와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글쎄 색시가 저희 시엠이 되었던 늙은이 흉내를 내는데 어찌나 우스웠던지. 어떤 때는 저번에 석쇠 팔려왔던 청인 흉내를 내서 또 어떤 때는 무당 흉내를 하고 번번이 흉내를 잘 내어 웃기는 것이라 했다. 남을 잘 웃길 뿐 아니라 남을 웃겨놓고는 자기도 그 서슬에 한바탕 숨이 막히도록 웃어대는 것인데 그렇게 하루 한두 차례씩 웃는 일이 없어서야 속이 답답해 어떻게 사느냐는 것이었대. 제 속에 불덩이가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웃고 지내려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도 좋겠지만 따라 웃는 사람들도 해로울 것은 없었대. 다만 일에 거칠은 것이 있어 갈수록 다리였대. 그는 무엇이든지 가만히 놓는 일이 없었대. 부엌에서 그릇 잘 깨뜨리는 것은 말만 들었지만 세숫대와 같은 것도 허리를 굽히고 놓는 일이 별로 없었대. 뻣뻣이 선 채 내던지기가 일쑤여서 사기가 튀고 우그러들게 하는 것은 나도 여러 번 보았다. 아내가 왜 그렇게 선모섬처럼 구느냐고 그러면 화가 치미는 걸 어떡해요? 하는 것이 제일 잘하는 대답이요. 그까짓 걸 뭘 그러세요? 하는 것이 다음으로 잘하는 대답이었다. 그는 다른 경우에서도 그 그까짓 것이란 말을 많이 썼다. 그에게는 아까운 게 없는 것 같았다. 밥도 시키는 대로 하기를 싫어하였다. 공연히 한 사람쯤은 더 먹을 것을 지어가지고 이 그릇에 미루고 저 그릇에 굴리다가 쉬면 내다 버리기를 좋아하였고 나무도 아궁이 미어지게 쳐놓고야 뗄 줄을 알았다. 모든 게 그의 손에 쓴 물처럼 헤팠다. 내가 알기에도 기름이 떨어졌느니 초가 떨어졌느니 하고 아내가 사다 달라는 부탁이 다른 식물 때보다 갑절이나 잦았다. 아내가 잔소리를 해도 기름병이나 촛병을 막아놓고 쓰는 일이 없다 한다. 뭐가 힘들어 그걸 못 막어? 쓰려고 할 때 막에 막힌 것처럼 답답한 일이 세상에 어딨어요? 하고 남이 막아놓은 것까지 화를 내는 성미였다. 하도 어떤 때는 성이 가시어 아내가 그리고 어떻게 시집살이를 했수? 하면 그래도 시아범 작사는 힘든 일 잘해낸다고 칭찬만 했는데요? 하고 길길거리었고 그건 그런 힘든 일을 며느리한테 시키는 집이니까 그렇지. 인제 가지게 사는 집으로 가두? 하면 인제 내 살림이면 나도 잘하고 싶답니다. 하는 배심이었다. 그는 별로 죽은 남편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고 조용히 앉기만 하면 다시 시집갈 궁리였다. 월급이라고 몇 원 받으면 그날 저녁엔 해도 지기 전에 저녁을 해치우고 문 안으로 들어가서 본인이 크림이니 하는 화장품만 쓸데없이 여러 가지 사들이고 우리가 무슨 접시나 차장 같은 것을 사오면 이건 얼만가요? 저건 얼만가요? 하고 가운데 나서서 덤비다가 어래? 나도 이제 살림하면 저런 거 사와야지. 화신 상회랬지요? 하고 벼르는 것이었다. 벼를 뿐 아니라 전기다리미만은 하도 신기했던지 둘째 번 월급을 받았으는 그것부터 하나 사다 가지었다. 색시는 어떤 사람한테 가길 소원이오? 하고 아내가 한 번은 물어보니 인물 잘 나고 먹을 거나 있으면 되죠 뭐. 사내가 좀 시원시원하고 하다가 마침 웬 중학생 한 패가 하모니카를 불며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더니 참 전요 저 하모니카 잘 부는 사람이 좋아요 하고 길길거리고 또 한바탕 웃었다 한다. 하모니카를 불되 한옆으로 뿡빠뿡빠하고 군소리 내어가며 이를테면 베이스를 넣어가며 불어야 하고 모자는 캡이라고 이름은 모르되
형용을 가리키며 그것을 삐뚤미 쓰는 청년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그 뒤에 다시 한번 이야기한 일도 있다 한다. 그가 우리 집에 살기 두어 달 되었어다. 삼복지경인데 어디 나갔다 들어오니 아내가 아이를 보고 아이 보는 아이가 저녁을 짓고 있었대. 왜 색시는 어디 갔수? 물으니 신랑 선보러 갔다오. 저희 큰 어머니래나 늙은이가 와서 청량이 어디 사람인데 죽은 후치라고 서로 보고 합당하면 한다고 데려갔다오 하고 아내가 설명하였다. 만일 안 되면 제 맘에 안 맞으면 오늘 밤으로라도 돌아온댔어. 우리는 갑자기 식모가 없어져 일시 불편하기는 하나 색시가 다시 돌아오기보다는 좋은 자리 만나 아주 주저앉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러나 색시는 그 이튿날 아침 아직 조반도 먹기 전에 문 밖에서부터 길길거리며 다시 우리 집에 나타났다. 저런 왜 합당치가 않습디까? 아내가 물으니 대답도 없이 그냥 길길거리기만 하며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나중에 아내에게 들으니 사내라는 게 나이도 40이 넘었거니와 눈이 바늘로 꼭 찔러놓은 것처럼 답답스러웠고 전실 자식이 셋이나 되고 살림이라곤 부엌을 들여다보니 노그릇 하나 눈에 떠이지 않으며 말인즉 금붙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정말 금비녀인가 보다 했으나 나중에 그 집안꼴을 보고는 믿어지지 않아 허리를 뚝 꺾어보니 속이 멀쩡한 백통이라 그 산의 면전에다 집어 내동댕이 치고 달려와 저희 집에서 자고 온다는 것이었대. 그 뒤에도 두 번이나 그 큰어머니라는 노인이 와서 이번엔 내 맘에 꼭 들 것이야 하면서 데리고 갔으나 색시는 번번이 그 이튿날 아침이면 길길거리고 다시 나타나곤 하였다. 우리도 나중에는 딱하였다. 시집갈 데가 있는 사람을 억지로 잡아두는 것은 아니지만 새색시 노름을 내일 하게 될지 모레 하게 될지 몰라 서면 손을 닦더라고 앉으면 눈썹을 그리고 하는 글을 걸레 만지지 않는다고 잔소리하는 우리가 극성스러워 보였고 왜 손모섬처럼 덤벙거리다 일을 저질러냐고 탄하는 우리만 심한 주인이 되는 것 같았다. 더구나 있어갈수록 자기에게 직접 권한자인 내 아내에게 번나가기 시작하였다. 무엇든지 물어보고 하기를 싫어하였다. 두부장수가 두부 두시랍시오 하여도 주인된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온당하련만 제 마음대로 오늘은 한모두, 오늘은 고만두 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내가 없는 때 혹 손님이 찾아오더라도 내 아내에게 전가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내 아내처럼 척 나서서 이러니 저러니 하고 쓸데없는 대꾸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름도 묻지 않고 보내기가 일쑤였다. 이런 것이 다 아내의 비위를 건드린 데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대. 늘 그가 하는 말이 한번 낮에 문 안 좀 들어갔으면 찾아볼 집이 있는데 하였다. 그래 하루는 날도 좋고 조반도 일찍 해먹은 날이어서 마음 놓고 나가 그 찾아봐야 할 집을 찾아보고 오라 하였다. 아내의 파라솔을 빌려달래서 파라솔까지 빌려주고 월급에서 얼마를 먼저 달래서 그것도 달라는 대로 먼저 주었는데 이 색시만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아이 보는 아이도 갓난이를 업은 채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색시가 데리고 나갔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아 우리는 산으로 개천으로 평생 가보지 않던 집집으로 종일 찾아다녔다. 그러나 우리는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나타나는 것을 보니 문 안에 들어갔던 색시가 앞세우고 오는 것이었다. 갓난이는 어느 틈에 뒤져내서인지 새양복을 입히고 아이 보는 아이는 저고리만 갈아입혀
제가 낳은 아이를 저희 집 아이 보는 아이에게 업혀가지고 다니듯 타박타박 앞세우고 갔다 오는 것이었대. 아니, 걔들은 왜 모두 끌고 갔다오? 색시는 대답이 없이 킬킬거리고 안으로 뛰어들어갔대. 아, 얼마나 찾아다닌 줄 알오? 그게 무슨 짓이오? 왜 제 맘대로 어린이 가슴 데리고 댕기오? 색시는 저도 어이가 없는 듯 웃기는 그쳤으나 뭐라고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아내는 애꿎은 아이 보는 아이만 나무라고 말았으나 저녁이 되니 갓난애가 기침을 하고 몸이 달기 시작하였다. 나도 성이 났지만 아내는 나보다 더할 수밖에 없었다. 안으로 들어가더니 한참이나 음성을 높여 언짢은 소리를 퍼붓고 나왔고 나왔으면 내일 아침엔 다시 식모 없이 살더라도 저희 집으로 보내버릴 작정이었다. 그러나 그 이튿날 아침에 우리는 색시를 보고 가라는 말이 나올 수 없었다. 그는 두 눈이 모두 새빨갛게 충혈이 되었고 눈시울은 온통 벌에 쏘인 것처럼 부어있었다. 같이 잔 아이 보는 아이에게 물어보니 초저녁부터 아침까지 제가 잠이 깰 때마다 보았는데 볼 때마다 옷도 그러지 않고 앉아서 울더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남에게 너무 심하게 했나 보다 하고 가라는 말은커녕 그의 눈치만 보고 며칠을 지내다가 그의 마음이 아주 풀린 뒤에 아내가 그까짓 일에 밤을 새울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한다. 그랬더니 색시는 오래간만에 킬킬거리고 한바탕 웃고 나서 내가 과부인 줄 아세요 정말? 하고 이야기하기를 자기 남편 되었던 사람은 지금 눈이 시퍼렇게 살아 어느 은행에 급사로 다닌다는 것. 저희 내외간에는 의가 그리 나쁘지 않은 것을 시어미가 이간질을 붙여 못 살고 나왔다는 것. 그새 그 녀석이 장가를 들었는지도 공연히 궁금하고 또 들었다면 어떤 년인지 그년이 자기만한가 못한가도 알고 싶고 그리고 이왕 그놈의 집에 자기의 얼굴을 비칠 바에는 거짓말로라도 자기는 그새 너희까지 놈의 집보다 몇 값을 훌륭한 데로 시집을 가서 이렇게 아이 낳고 아이 보는 아이까지 두고 깨가 쏟아지게 산다는 의기를 보여주고 싶어 우리 갓난이를 제 아이처럼 아이 보는 아이에게 척 업혀가지고 갔더라는 것이었다. 아내는 그 말을 듣고 그의 면전에서 웃고 말았으나 그런 사정인 줄은 모르고 몹시 나무랬던 것을 뼈아프게 후회하였다. 그리고 언제부터는 동생처럼 타일러 그의 결점을 고쳐주고 상당한 자리만 있으면 우리라도 중매를 나서줄 작정이었다. 그러나 색시는 당사자가 되어 그런지 워낙 성질이 괄괄해 그런지 제3자인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침착하지 못하였다. 아직 보이지도 않는 행복을 부득부득 움키려 덤비었다. 겨울 건너 우리 집과 마주뛰는 집에 전문학교 학생 두어시 주인을 정하고 왔다. 그들은 아침이면 이를 닦으며 저녁이면 담배를 피우며 가끔 우리 마당을 건너다 보았다. 그들은 마주뵈니까 무심코 건너다 보는 것이 돼 이쪽의 우리 집 색시는 첫 번부터 그들에게 과민하였다. 아침 저녁으로 분쇄술을 하고 틈틈이 무쇠곳을 내어 입고 그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 되면 얼에 머리를 고쳐 빗고 그러고는 그들이 눈에 뜨이면 무슨 일이든지 하다 말고 내던지었다. 마당을 쓸다 그들이 보이면 비를 놓아버렸고 물을 길려가다 그들이 보이면 길바닥에 바켓을 놓고 왔으는 아이 보는 아이들어 아이는 사계가 안을 터이니 대신에 가서 물을 길러오라 하였다. 아무리 동정을 하려 해도 너무 밉살스러웠다. 그런데다 우물에 가서 그 집 식물을 만나면 그 키 큰 학생은 성질이 어떠냐, 키 작은 학생은 성질이 어떠냐,
누가 더 부자냐, 장가들은 갔는지 안 갔는지 아느냐, 별별 어림도 없는 것을 다 캐물어 나중엔 별별 구설이 다 우리 집으로 모여들었대. 그러나 그를 집에서 나가 달라고는 얼른 말할 수가 없다. 올라갈 나무든지 못 올라갈 나무든지 간에 유일한 희망이 그 건너집 마당의 두 전문학교 학생인데 그들을 마주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전망대인 우리 집 마당에서 그를 떠나달라는 것은 그의 유일한 희망을 빼앗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에게 올 냉정한 운명은 냉정한 채로 와버리고 말았다. 하루는 일요일인데 점심때 좀 지나서 웬 말쑥한 두 여학생이 건너집 마당에 나타났다. 그 두 남자 전문학교 학생과 하나씩 짝을 지어 희희낙낙하게 놀았다. 풀밭에 둘씩 머리를 모으고 소곤소곤 앉았기도 했고 갑자기 뛰어 일어나 손뼉을 치며 흐하하 그리기도 했다. 동네 사람이 다 보이게 미륵단길에 산보도 하고 저녁까지 한 데서 먹은 듯 밤에도 꽤 늦도록 그들의 웃음소리가 우리 마당으로 풍겨왔다. 이날 우리 집 색시의 정신은 어디가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부엌에 들어가면 부엌에서 댕글렁하고 무엇이 깨어졌고 장독대로 가면 장독대에서 철그렁하고 무엇이 금가는 소리가 났다. 흐하하 하고 건넌 마당에서 그 여학생들의 웃음소리가 건너올 때마다 색시는 자기가 잘 웃던 것은 잊어버린 듯 에이 정칠년 허파줄이 끊어졌나 정칠년들 하였다. 다음 공일날 건너집 마당에는 또 그 두 여학생이 나타났다. 우리 집 색시는 이날도 무얼 하나 깨달았다 한다. 그리고 정칠년들 허파줄이 끊어졌나 정칠년들 하는 소리를 종일종일 그리었고 다시 그 다음 공일이 오기 전에 그 전기 다리미가 제일 무거운 것인 보따리를 꾸려이고 그만 무냄이라는 저희 집으로 가버리고 말았다. 그 뒤 우리는 색시의 소식을 모른다. 어디 갔든지 자리 잡고 살게 되면 잊지 않고 편지하겠노라고 번지까지 적어놓고 가더니 벌써 반년이 되어도 소식이 없다. 어서 그 전기 다리미에 녹이 슬기 전에 그 캡을 삐뚤음이 쓸 줄 알고 하모니카도 베이스를 넣어 불 줄 아는 그런 신랑을 만나야 할 터인데. 아련 지연이 이태준. 나는 어렴풋이 잠이 들었다가 깨지는 소리에 깨었다. 깨기는 하였으나 짓기 잘하는 우리 집 개라 이내 모자려니 하고 다시 잠을 청했다. 그러나 자꾸 짓기만 한다. 안방에서 아내가 내다보고 바둑아 바둑아 부르며 달래나 바둑이는 점점 더 짖기만 한다. 아내는 나들어 좀 나가보라고 소리친다. 나는 아내들어 좀 내다보라고 대답한다. 걔는 그저 지저대는 품이 누가 왔든지 아니면 무슨 일이 생겼음에 틀림없다. 나는 미닫이를 열고 불을 내대고 아내는 전지를 켜들고 아랫마당으로 내려갔다. 개 짖는 소리가 그제야 멎는다. 뭐유? 나는 방에서 소리를 질렀다. 아내는 전지를 한 곳으로만 한참 비추고 섰더니 잠자코 사방을 두리두리하며 뛰어올라왔다. 뭐유? 좀 나와보시오. 뭐냐니까? 글쎄 좀 나와보시라니까요? 하는 아내는 무슨 처참한 광경이나 본 것처럼 얼굴이 하얘서 후들후들 떤다. 그러자 대문 쪽에서 웬 갓난의 울음소리가 난다. 울음소리를 듣자 아내는 나들어 얼른 나오라고 팔을 구른다. 나도 가슴이 뚝딱거렸다. 내려가 보니 하얀 포대기 속에서 새빨간 어린애 얼굴이 아스러지게 우는 것이다. 나는 아이를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에
먼저 전지를 받아 사방을 둘러 비춰보았다. 누가 이따위 짓을 했을까? 담도 없이 나무숲으로 둘린 우리 집이라 아이를 갖다 놓고는 을의 어느 구석에 서든지 데리고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지키고 섰을 것이다. 지금 우리의 이 광경을 말끔히 보고 섰을 것이었다. 나는 몹시 불쾌하기부터 했다. 어쩌우? 아, 내버려 두지 어째? 하고 엿보는 사람이 있으면 알아듣도록 크게 소리 질렀다. 참 당신도. 아내는 어느 틈에 아이를 안아들었다. 아이는 울음을 그친다. 내가 자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구차한 사람이 우리의 동정을 바라는 것으로 여길 것이겠으나 우리가 무자식한 사람이라 아무의 자식이고 생기기만 하면 감지덕지 기를 줄 알고 우리의 약점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면 그들이 우리를 도리어 동정하는 행동 같아서 자못 불쾌할 뿐이었다. 어린 거야 무슨 죄유? 감기 들었겠다. 아내는 아이를 안은 채 더풀더풀 안으로 올라간다. 나는 대문 밖으로 나와 전지를 끄고 한참이나 어정거리었다. 그 아이의 임자가 나타나 아는 채 주기를 바란 것이다. 그러나 좀처럼 나타나는 사람이 없었다. 아이는 계집애였다. 포대기 안에서는 새로 빨아 채곡채곡 깨낀 기저귀 세벌이 나왔고 우유로 기르던 아이인 듯 고무줄 달린 젖병에는 아직도 따스한 우유가 반이나 든 채 있었다. 그리고 융자고리 앞섭에다 서투른 엄문 글씨로 생일을 적고 특히 이달 열하룻 날이 100일이라고 쓴 헝겊이 붙어있었다. 팔다리가 가느다란 것이 묶었던 것을 끌려놓으니 버둥거리며 즐거운 듯이 주먹을 빨았다. 아직 낳은 지 100일도 못 되는 아이를 인상을 뜯어보는 것은 잔인하기는 하나 우리는 눈부터 코부터 귀 붙은 것부터 머리 생긴 것부터 덤비며 들여다보고 만져보고 하였다. 나는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누굴까? 어떤 혈육인지나 알았으면 그건 알아 뭘 허우? 어떡하시려고 그럼? 그러게 왜 안고 들어와? 우리가 그냥 두고 들어왔음 저희가 도로 가져갈 거 아니야. 어떻게 그렇고우? 추운데? 저봐 기침하지 않으. 아이는 두 주먹을 단단히 쥐면서 기침이 날 때마다 바들짝 바들짝 한다. 이마살이 쪼그라들고 눈을 꼭 감아 눈물방울이 쬐끔 올려섰더니 응아 울어댄다. 이거 쌩 걱정거리 맞지 않았게. 아내가 젖을 데우러 나간 새 나는 서너 번 울음을 달래느라고 또닥또닥해 보았으나 아이도 당치 않은 사람의 손길이라는 듯 그냥 내쳐 울었고 나도 그냥 멀거니 내려다만 보다가 입맛을 다시며 내 방으로 건너오고 말았다. 나는 아이 울음소리도 귀에 익지 않았거니와 무슨 모욕이나 당한 것처럼 불쾌하여 잠이 오지 않았다. 아내가 약을 먹는다 수술을 한다 하며 하애를 쓰는 것을 볼 때는 나도 걱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니었다. 내 자신 혼자로도 조그만 문방구 한 가지라도 공을 들여 만지다가는 이 담에 내가 쓰던 물건만 임자 없이 남을 것이 쓸쓸하였고 더구나 병이나 나 누웠으면 그 쓸쓸함은 몇 배나 더하였다. 한 분은 어떤 관상쟁이가 나를 보고 고고상이라 하였다. 나는 도리어 반동심이 생기어 어디 굳이 한번 아이를 낳아보리라 애를 쓴 적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하면 또한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인간이 내 몸 한번 죽어지는 날 아내가 무엇이며 자식은 무엇인가 하물며 손때손 묻히고 남긴 물건이 도대체 무엇인가 사는 날까지 도리어 자식 걱정 모르고 내 소재 내 정원에서 영화도 없고 욕담도 없는 몸으로 유유자적하는 것이 얼마나 편하고 맑은 생활인가.
난초가 기르기는 힘드나 밤을 새워 간호해야 하는 질환은 없고 소화가 값이 높으나 교육비와 같은 의무는 아니다. 난초의 꽃이 피는 날 아침 바람을 기다리는 재미, 벽에 소화를 갈아걸고 친구를 기다리는 맛은 어째 인간의 복락 중에 소홀히 여길 수 있으랴. 자식낙은 모르면 모르는 채 나에게 주어진 복을 아끼고 지킬 것이지 구태여 나무 자식을 주어오는 데까지 자식탐을 내는 것은 망령된 욕심이라 느껴졌다. 이튿날 나는 곧 가까운 파출소로 갔다. 파출소에서는 곧 부청으로 알려 이날 오후로 순사와 인부 한 사람이 왔다. 나는 내 자신 처사에 스스로 놀랐다. 순사는 검시나 하러 나온 것 같았고 인부는 아이를 안고 묘지로나 갈 사람같이 끔찍해 보임은 웬일일까. 더구나 아내가 하룻밤 사이에 든 성만으로도 제 혈육을 내놓은 것처럼 마음 아파하는 것이다. 못생긴 것 하고 나는 순사에게 명구 쪼고 혀를 몇 번 차고 눈까지 흘겼으나 나 역시 허연 포대기에 쌓여 그 이름도 없는 아이가 아무 상관도 없는 인부에게 안겨 껍신껍신 사라져가는 것을 보고는 눈두덩이 뜨거워 옴을 감출 수 없었다. 전생에서부터 맺어진 무슨 인연인 것을 모반하는 죄스러움조차 느끼었다. 아내는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 아내가 더욱 애처로워하는 것은 그 아이가 감기가 든 것이다. 우리 대문간에 버려두었던 그동안에 든 것인 듯 아침에는 손발이 끓고 우유꼭지도 제대로 빨지 못하며 기침만 콜록거리었다고 한다. 부청으로 가면 그게 어디로 네 손으로 갈까요? 내가 아우 아무튼 관성에서 하는 일인데 의뢰 책임있는 설비가 있겠지. 거 감기가 낫거든 보냈어도 저희 어머니 알면 얼마나 우리를 모진 연놈으로 할까. 저희가 더 모진 연놈이지. 왜 모기를 쳐지면 와서 사정을 못해? 나는 어서 여러 날이 지나 이런 뒤숭숭한 기분이 우리 집에서 사라져 버리기를 바랐다. 그러나 아내에게 잠재했던 모성의식은 그 머리털 한 올이 닿을 데 없는 아이것만, 그 아이를 하룻밤 옆에 놓였던 것만으로도 굳센 자극을 받았던 모양이었다. 아이 울음소리가 자꾸 들리는 것 같고 그 울음소리는 자기를 찾는 것 같고 팔이 허전하여 무슨 무게든지 아이만한 것을 안아보고 싶어 견딜 수 없다는 것이다. 나는 생각도 못해 아내에게 앵무새 한 마리를 사다 주었다. 새에게라도 엄마 소리를 가르쳐주고 들으라 하였다. 아내는 거들떠도 보지 않았다. 전에 화초 가꾸듯 하면 응당 앵무에게도 정을 쏟으련만 굶기지 못해 물과 모이를 줄 뿐 조금도 탐탁해 하지 않다가 하루는 아마 그 아이가 간 지 대여섯 되었으다. 나 개 가보고 왔지? 하는 것이다. 개라니? 아, 저번에 우리 집에 왔다네. 그러면서 눈물이 대뜸 글썽해졌다. 부청으로 가서 물었더니 XX 고아원으로 보냈다고 해서 그 길로 고아원으로 갔더니 거기서는 왕십리 사는 유모에게 맡겼다 해서 그리로 찾아가 보고 왔다는 것이다. 그래, 감긴? 아주 낫진 않았어. 그래, 소아과로 데리고 가서 진찰하고 약도 지어주고 왔지? 잘했어. 하고 무심히 그 자리를 물러섰으나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아내에겐 난초보다 소아보다 앵무보다 한 어린애가 몇 곱절 더 귀한 것임을 나는 무시할 수가 없어졌다. 나는 여러 날 저녁 생각도 못해 슬그머니 그 고아원으로 찾아갔다. 젖먹이들은 다 저더머을 정해 돌려주고 거기서 노는 아이들은 모두 5, 6세, 7, 8세짜리 큰 아이들이었다. 낯선 사람이라 그들은 신기한 눈으로 두리번거리며
가까워지는 아이마다 나에게 경례를 하였다. 나는 대뜸 낭망하고 만 것이 그 많은 아이들이 하나같이 못생긴 것이다. 하나같이 골통이 기와골에 끼어 살한 박처럼 남북이 내밀지 않았으면 삐뚤고 둥그러졌고 눈이 하나같이 머르르 한데다 힐꺼배기도 한둘이 아니다. 게다가 모두 눈칫밥만 먹어 몸가짐이 진득해 보이는 아이는 하나도 없다. 샛별 같은 눈, 능금 같은 뺨, 천진한 동심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나는 차라리 죄스러우나 동물은 생각이 났다. 동물들의 새끼라면 저렇게 보기 싫거나 이쪽의 마음을 어둡게는 안 할 것이라 느꼈었기 때문이다. 나는 몇 번이나 주춤거리다가 그래도 사무실로 가서 어린애 하나가 필요한 것을 말하고 좀 깨끗이 생긴 아이면 갓난 것을 갖다 기르고 싶다 하였다. 사무실에서는 매월 금음날이면 유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월급을 타러 오니 그날 와서 골라보라 하였다. 나는 고아원에 갔던 것, 금음날을 기다리는 것 다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미리 말하였다가 합당한 아이가 없으면 아내의 심정을 긁어부스럼 만드는 격이 될까 하였었다. 금음날 나는 부지런히 나섰다. 아내는 어디 가느냐고 물었다. 좀 볼 일이 있다 하니 자기도 곧 나갈 터이니 일찍 들어와 있으라 하였다. 어디 가느냐 물으니 그저 몇 군데 나가 볼 일이 있다 하였다. 이런 문답이 있어 먼저 나온 나와 나중 나온 아내와는 이내 한 장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만난 것이다. 나는 아내에게, 아내는 나에게 그때처럼 서로 무안해 본 적은 없었다. 또 그때처럼 서로 마음이 엉켜 본 적도 없었다. 나는 억지로 허허 웃어버리고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골라보기 시작하였다. 내가 꿈꾸는 샛별 눈, 능금 같은 뺨은 하나도 없다. 점심때가 지났어야 그 아이, 우리 집에 왔던 아이도 나타났다. 나는 죄를 지은 것처럼 그 아이에게 서먹했다. 그러나 어느 아이보다 얼른 들여다보고는 싶어졌다. 아이는 그새 딴 아이처럼 자랐다. 아니, 한 보름 새 이렇게 자랐나? 아이는 방실방실 웃었다. 나는 아이들을 무슨 물건이나처럼 고르고 썼던 내 자신을 얼른 후회하였다. 여보, 아내는 내 눈치만 보았다. 예만한 아이도 없나 보우. 그러게 내가 뭐랩디까? 하고 아내는 그 아이를 안아보고 싶으니 유모들을 좀 달라고 한다. 유모는 죽이는커녕 실축해 돌아서 아이를 안은 채 사무실 속으로 가버리는 것이다. 아내는 제 아이처럼 바짝 쫓아간다. 나는 그 유모가 제 아이도 둘이나 있다는 여사가 애정해서 그러는 줄만 알고 크게 감탄하였다. 나중에 알고 보니 맡았던 아이가 없어지면 8원씩 받는 월급 자리가 떨어지기 때문이었다. 그것을 알고는 그 아이가 더욱 불쌍한 생각이 나 우리는 대뜸 뜻을 정하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명록을 보니 그 아이는 이미 내 성을 따라 윤가로 되어 있고 이름도 우리 동네 아연성에서 아자를 떼어다 아련으로 되어 있었다. 내버려진 아이는 발견된 그 초소가 원적지가 되고 그 번지의 호주의 성을 따르는 규정이라 하였다. 그래 아련인 성만 내 성을 따른 것이 아니라 원적도 이미 내 주소로 되어 있었다. 우리는 허황은 하나 인연감을 다시 한번 느끼며 아내는 아련을 안고 나는 아련을 안은 아내를 데리고 부부 동반으로 산보나 갔던 것처럼 고아원을 나섰다. 참, 예 백일날이 지났네. 그럼요. 그래도 그날 내가 왕십리로 가보았어. 이 드레스건 모작은 그날 내가 사다 준 건데? 하는 아내는 눈물이 다 글썽해진다. 우리는 바로 화신으로 왔다. 한 번도 들려본 적이 없는 어린애 용품 파는 데로부터 올라갔다.
이게 모두 연극이라면 나는 우리 인간사치고 연극같지 않은 게 또 무엇이냐 하고 싶었대.